자, 이번에는 2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2차는요, 1차보다 훨씬 더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차의 합격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 30%예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1차 합격해야 2차를 보실 수가 있죠. 2차 합격률은요, 60, 70%예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이 1차를 통과를 하셨다면요, 이미 2차는 한 3분의 2 정도는 합격하니까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요, 이 필답형 시험이 1차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그 중에서 개론과 방지 기술에서 좀더 주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식으로 풀던 걸 주관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필답형에서 보시면은요, 어떤 분이 2주 만에 준비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한 달이, 어떤 분은 두 달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건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필답형을 먼저 충분히 공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작업형 시험은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2차 시험은 어떻게 하면 합격을 쉽게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시험 접수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해주셔야 돼요. 시험 접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시험 접수가 제일 중요해요. 2차 시험의 50% 합격은, 합격의 50%는 시험 접수에서 결론이 난다고 봐도 될 만큼이에요. 자, 여러분이요, 1차를 합격을 하시죠? 그러면은 합격 예정자 발표 기간에 이제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1차 서류 심사를 먼저 내셔야 돼요. 서류, 필요한 서류를. 이 서류가 어떤 서류냐면 경력자분들은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분들은 내가 졸업 예정자입니다. 혹은 내가 수질 전공 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서류 심사 전에 수질이나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 필기시험 보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졸업 예정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기껏 이제 내가 점수 막 공부해갖고는 1차 필기시험 합격했어요. 근데 서류 심사 갔더니 본인은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서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졸업 예정자인지, 4년제 대학은요, 학점이 106학점 이상. 3년제는 81학점, 그다음에 2년제는 41학점이 돼야 기사의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응시 자격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분들이든 기사분들이든 내가 정말로 지금 볼수 있는지 시험 치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야 기껏 1차 필기시험 합격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겨요. 자, 그래서 서류 심사를 해주시는데 온라인 제출 기간이 조금 짧아요. 마감일이 있으면 그 마감의 4일 전까지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지만 이 4일이 지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 각 지사에 가셔서 직접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요 기간 놓치지 마시고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접수를 하게 돼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월요일날 오픈돼서 이제 목요일까지 한 4일 정도 이제 접수 기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드시 되게 중요해요. 접수 첫날 9시에 시작이거든요. 그 첫날 9시부터 바로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작업형 시험 때문에 그래요. 작업형 시험을요, 날짜를 선택할 때 제일 마지막 날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접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보통 필답형은요, 여러분 시험 접수를 하시면은 필답형 선택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뭐 시험일 날짜는 딱 하루 공통이에요. 전국 공통. 그리고 시험 장소는 여러분 편하신데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빨리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형이 중요한데요. 작업형은 시험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첫날 보실 거고, 어떤 분은요, 끝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 장소, 그 다음에 또 시험 날짜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작업형을 이제 여러분이 접수를 하실 때 반드시 첫날, 시험 첫날 안 됩니다. 이게 꼭 월요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첫날 안 되고요. 둘째 날안 돼요. 보통 3일 이후부터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실험 첫날이 월요일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어떤 시험을 보시든 간에, 이제 어떤 장소든 간에, 요 날짜에, 요 뒤에 날짜에, 후반에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작업형은요, 실험 네 가지가 있어요. 총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게. 총인, 총질소, 안문예상질소, 철. 요네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항상 그 시험에, 예를 들어서 뭐 18년 3회, 시험이다. 그러면 딱두 개만 나와요. 예를 들어서 18년 3회에는 요번에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이제 총질소 요두 가지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두 개만 딱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나와요.
딱그 회에는 그두 가지 시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 첫날이나 둘째 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요, 미리 모르죠. 어떤 게 나올지. 그래서 네 가지를 다 공부를 해가셔야 돼요. 근데 시험 첫날 보신 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오잖아요. 그거 알려줘요. 인터넷에, 카페나 이런 데다 알려주죠. 오늘 뭐 나왔다. 그러면은 이 시험 첫날에 보통 두 가지, 이네개 중에서 시험 두 가지 뭐 나온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반에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은 네개다 공부할 게 아니라 나온 두 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한번더 리마인드 할수 있는 공부 기간까지, 이제 공부 시간까지 확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형 접수는요, 3일 뒤부터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욕심부려서 또막 끝날 이렇게 찾아서 넣다 보면은 이미 빨리 하면 좋지만 늦게 하면 이미 다 마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막 첫날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보셔서 날짜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적당히. 눈치 게임이에요, 이때는. 복불복이고 눈치 게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자기 지역 아니라도 돼요. 실험 보러 조금 멀리 가셔도 돼요. 날짜 조금 조절하셔서. 그래서 꼭 자기 지역 아니라도 되니까 좀먼 지역이라도 후반 날짜를 선택하셔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시험이 이 첫째 날 뭐가 두 가지 뭐 나올지 우리 어디서 알수 있냐면요. 저 홈페이지, 배우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첫날에 이제 카더라 통신으로 알게 된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요. 오늘 뭐뭐 나왔습니다. 이번 회차는 어떤 거, 어떤 거가 출제됩니다. 라고 업데이트를 딱 하죠. 그럼 여러분이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요두 가지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필답형 목표 점수 40점입니다. 자, 우리 합격을 하려면은 점수 60점을 얻으셔야 되죠. 그러면은요, 필답형 시험이 만점이 60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작업형 시험을 보시는데 이 작업형의 만점이 40점이죠. 그래서 이제 합계 만점 100점 만점이고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60점 이상만 받으시면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필답형을 여러분이 먼저 보세요. 항상 시험 보실 때는. 그 다음 작업형을 보시게 돼요. 그러면은 요 필답형 중에서, 60점 중에서 여러분 3분의 2, 40점을 먼저 획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40점을 받으시면은요, 작업형 점수 40점 중에 몇 점만 받으면? 20점 이상씩만 받아도, 절반만 받아도 여러분 합격하시는 거예요. 근데 작업형 시험은요, 보통 보시면 여러분이 기본 태도 점수가 2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태도 점수만 잘 나와도, 어때요? 40점만 받으면 합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요 40점을 받으면 여러분 또 좋은 게, 이 작업형 시험 볼 때, 아, 내가 이미 여러분 시험 보시고 오면 알아요. 감이 있어요. 나몇점좀 되겠다. 그러면 40점 정도 되는지 알면은요, 두 번째 이제 작업형 보러 가실 때는 되게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떨리지도 않죠. 그럼 태도 점수 잘 나오겠죠? 떨리지 않으니까 실험도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필답형 40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40점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40점 확보를 할수 있냐 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가 계산형,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가 전체 한 10문제에서 많으면 14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면 그중에서 한두 문제는 새로운 문제죠. 이거는 기존 문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두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문제가 기존 기출문제에서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풀수 있는, 충분히 풀수 있는 기존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요 40점을 획득하시는 거나 다 맞추면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기존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기존 기출문제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무조건, 네, 기출문제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막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풀다가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헤매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이라던가 아니면은 답안을 쓸때좀더 이제 쉽게 풀수 있는 요런 요령들 혹은 쉽게 풀어가는 방법들, 요런 것들을 어디에서 필답형의 이론이나 기출문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필답에서 40점을 합격을 하시면은 세 번째 합격하는 방법, 작업형에서 이제 합격을 한 번에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태도 점수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우리 작업형 40점 만점 중에 20점이 태도 점수예요. 이 태도 점수는 실험을 잘 안 해도 돼요. 실험 결과가 안 좋아도 돼요. 그냥 실험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실험 준비물, 실험복이라든가 복장 이런 거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 가야 될 것도 있죠. 피펫, 그죠? 피펫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거 30cm 자, 필기구 이런 거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구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 초자기구, 그러니까 유리로 된 기구들을 처음에 이제 잘 씻어주시고 정리도 꼭 잘 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떨거나, 그래서 떨다 보면 또 이제 깨지기도 하겠죠. 이렇게 실험이 미숙해 보이면은 실험 감독관들이 점수를 깎아요. 그래서 실험을 최대한 잘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그냥 나는 지금 실험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감독관들 실험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아닌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냥 실험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냥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뭔가 여유롭고 뭔가 자신감 있으면 아, 제 실험 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시면은 기본 태도 점수 20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본 태도 점수 20점 중에 지금 18년 3회부터 구술시험, 구술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추가가 됐어요. 여기에 배점이 알려진 바로는 3점이에요. 그래서 20점 중에 3점은 구술시험을 잘 준비를 해서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모의 연습을 잘 하셔서 시뮬레이션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가서도 충분히 여러분 대응할 수 있게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실험 기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 실험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품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꼭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업형은 네 가지 시험 중에 한 회에 두 개가 나와요. 그럼 그 두 가지 시험을 실험 첫날에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험 첫날이나 둘째 날에 공지사항에 제가 뭐가 나온지 올려드립니다. 그럼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 남은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실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면은 2차 시험도 합격이에요. 자, 그래서 배우락에서도 2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이 따져 있거든요. 먼저 필답형 이론과 기출이 있고요. 작업은 실험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여러분이 최종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필답형 이론 강의는요. 여러분 항상 시간을 아껴야 되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핵심 이론을 정리를 하고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를 이제 유형별로 마스터를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공부할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 최신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 이게 최신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도 하시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이제 반문을 의미하고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중간 과정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형 실험에서는요. 총 네 가지 실험이 나오죠. 그래서 실험기구 사용법과 총 네 가지 실험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네,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험 공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 나오는 시험에 다 똑같습니다. 뭐 용액의 농도를 바꿔서 나오지도 않고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기억을 하셔서 실험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시험 직전에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작업형 출제 문제 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죠. 그리고 구술시험 자료도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어요. 뭐가 나온다 그랬나요? 실효의 보존에 관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하셔서 달달달 외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핵심 요약지 가지고 바로 직전에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자, 이제 1, 2차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합격을 하는지 봤는데 그러면 최신 이제 출제 경향은 어떤지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유형이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푸는 문제, 계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긴 문장으로 나오는 문제, 장답형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단답형 문제,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계산형과 단답형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장답형의 출제 비중이 좀 더 어려운 시험이, 요 유형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2017년 전에는요, 3개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나왔다면은 지금 계산형과 단답형은 조금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답형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유형이 나와요. 신유형은 항상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더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개론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여러분의 문제에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신유형이냐? 자, 이게 지금 환경 수질환경 기사 18년 1회 문제예요. 이게 완충 용액의 pH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안 나왔었는데 호수의 형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안 나왔었는데 미생물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또 최신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18년 3회 차부터 이제 2차 작업형에서 구술 문제가 추가가 됐어요. 아까 설명드릴 때도 배점은 3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 지금 18년 3회에 처음 이제 구술 문제 보신 분들은 되게 당황해서 왔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뭐가 나올지 그냥 공정시험과 법규에서 나온다라고만 나왔지 뭐가 나올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올지 알아요. 실효, 공정시험에서 실효의 보존 방법, 보존 기간, 용기, 그리고 온도의, 보존, 온도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걸 묻냐? 그건 아니고요. 이 보존, 실효 보존 방법, 보존 기간, 기간, 그 다음에 기간이죠, 기간. 그 다음에 용기가 뭐에 관해서 물어보냐면, 페놀에 관해서 얘기해봐라. 아니면, BOD에 관해서 얘기해봐라. 실험 장소마다, 시험관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구술시험을 대비를 해서 공지사항에다가 실험 보존 방법, 보존 기간, 용기에 관해서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출력을 하셔갖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봐도 너무 양이 많은데요, 선생님. 1차 시험에서 제가 공정시험 기본 이론 강의나 기출 강의에서 이 실효의 보존 방법, 보존 기간, 용기는 또 1차 필기 시험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볼 수 있는지 제가 정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역시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우락에서는 신유형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1차, 2차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최종 마무리까지 이렇게 전부 다 토탈 합격 패키지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락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또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강의를 보신 여러분 모두의 이제 합격을 여러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부 순서가 또 있어요. 2부는요, 여러분이 좀 더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2부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여러분 배우라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